박정사 탄핵하라. 대장동과 대북송금 수사검사 탄핵한다셨는데 입장 부탁드립니다. 대북송금 공소장에 이화영 전부지사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혔는데 입장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쭉 연결해봤고 제가 준비한 4위 초유의 판사 탄핵 집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 그 해당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내린 그 재판부로 배정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 사이에서는 다소 격앙된 반응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앞서 화면에 잠깐 만났다시피 수원지검 청사 앞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 50명이 보시는 그대로 아예 신진우 판사의 이름 석자를 하고 비판 집회를 했습니다. 초유의 판사단의 집회 서정욱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엄청나게 그 반법치적인 행태다 이렇게 보고요. 첫째는 이제 그 탄핵 사유가 있습니까? 탄핵은 이제 그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진우 판사가 뭘 이렇게 위반했습니까? 아무런 사유가 없잖아요. 이게 첫째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집회는요,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잘못이 커요. 민주당에서 계속 이제 수사기한 무고죄나 심지어 이제 판사까지 처벌하는 법 왜곡죄까지 만들겠다. 예. 이러니까 이제 지지자들도 이렇게 놓고 있잖아요.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각성해야 된다. 이걸 두 번째 말씀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이게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삼심제 아닙니까? 예. 근데 왜 판사 이미 판결한 판사를 탄핵합니까? 항소해서 제대로 이렇게 다투봐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겠죠, 서 변호사님. 근데 이제 아마 민주당 쪽이나 이재명 대표 측도 저 신진우 부장판사 뭐 기피 신청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아니면 수원지법에서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머지 세 개 재판 받고 있으니까 합쳐달라고 하는데, 정상적이라는 그 절차라면 그냥 신진우 판사에게 이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받는 게 상식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너무나게 상식적인 게요. 예를 들어 이제 서울에 어디에 병합합니까? 예. 어디 대장동에 병합합니까? 옛날에 김만배 씨도 이제 그 서울 재판하고 있었는데 수원에서 이제 그 최윤길 의장하고 제가 변호한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서울에 옮겨달라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그 대법원이 수원에서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예. 이걸 어디에 서울로 왜 가져옵니까? 관할이 서울이 어디 있습니까? 집은 피고인의 주소지하고 범죄지가 이제 관할인데 서울로 가져올 이유가 없고, 또 이게 대장동의 병합식이면 세월이 5년, 10년 가도 결과가 언제 올지 몰라요. 예. 신속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글쎄, 아예 뭐 현수막까지 걸고 뭐 욕설도 있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수원지검 청사 관리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었는데, 숫자는 뭐 100명 신고했는데 50명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수원지검 후문 앞에. 근데 지금 다음 화면을 볼게요, 장현주 변호사님. 물론 지지자들로서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위기가 온다면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렇게 되면 친변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방안, 뭐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수원지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 이후에 당연히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이 판결문 자체가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또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은 대체로 믿어주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대해서는 사실상 배척된 게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항소심을 통해 다 터질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지자분들께서는 아마 그런 아쉬움의 토로로 좀 일부 지지자들이 좀 저런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뭐 검찰청 앞이나 법원 앞에서 직접 판사를 겨냥한 저런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 이 판사님이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맡게 되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크게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소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곧 재판이 정식적으로 열리게 되고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재판 내에서 이재명 대표 측도 이제 방어를 할 것이고 또 검찰 측에서도 증거를 제시하게 될 테니까요. 그 재판 내에서 이제는 그 목소리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 일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판사의 판단이 문제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지지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최근에 했었고, 근데 기억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작년 9월에 유창은 부장 판사에 대해서 그렇게 극찬했던 지지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인데 일단 초유의 판사단의 집회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뿐만이 아니고요. 민주당은 어제 어떤 기자회견을 열었냐면 김성태 전 회장의 과거 범죄 이력을 공개하는 그 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회장과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김성태는 전주 나이트파 전주로 조폭의 뒷일을 챙겼던 건달 출신이라고 합니다. 상경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불법 사채업 운영, 불법 대부업체로 돈을 굴리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쌍방울 인수권을 차지해 그룹 회장이 된 건달 세계의 입지적 인물로 불려집니다. 기업인의 탈을 쓴 범법자입니다. 김성태의 스토리를 종합해보면 김건희 여사와 닮은 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에 연루됐다는 점, 검사를 가깝게 두려워한 점, 검찰의 봐주기 기소 수사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점 등입니다. 민영배 의원 표현은 김성태 전 회장과 김건희 여사가 닮은 꼴이라는데 뭐 본인의 주장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성태 전 회장이 마치 과거 조폭 출신이었고 질이 안 좋았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계속 그 판결, 1심 사법부, 이화영 전 부장 중형을 비판하는데 이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바뀌었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그동안 부를 축적해온 방식 자체가 굉장히 불법성이 짙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이 쌍방울이 경기도 때문에 대북에 송금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북 사업을 따내서 주가 조작을 해서 예. 그것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뭐 보고서의 내용이라든가 국정원 문건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일맥상 통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과거 이력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뭐 1심 판결에 대한 비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번복됐음에도 이 사람의 진술 자체가 너무나 신빙성 있게 다뤄진 것 자체가 좀 불만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강조하려다 보니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의혹을 제기하는 순 있는데 뭐 야당으로서 근데 이제 마치 이 비판에 대한 지금 전사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